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데. 지금 오늘 날씨가 36도까지 육박했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래도 지금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쌓아놓고 팔기보다는 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반에다가 고등어를 3, 4마리씩 단위로 묶어서 판매가 되는데 얼음을 위아래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신선도가 좀 보존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구매할 때는 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자반 손질된 것을 판매했고요. 수입산이니까 예, 당연히 생물은 없고 국산 고등어는 자반도 판매가 되고 있었지만 생물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을 구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뭐 자반은 좀 짜니까 구워 먹더라도 좀 짠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생물을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조림 같은 경우는 생물 고등어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생물 국산 고등어를 구매해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곳곳에 고래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껍데기 내장 주변에 고래충이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살아있는 고래충이 나온 게 좋아요. 원래 고래충이 고등어에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식탁에까지 오지 않기만 하면 돼요. 고래충은 대부분 내장에 기생하기 때문에 손질 과정에서 대부분 빠져나가지만 일부 약 1에서 5% 정도가 근육 속으로 파고들거나 뭐 이렇게 뭐 껍질로 옮겨 묻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산 고등어 손님의 선택을 받기까지 손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원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손님이 이거 주세요 하면은 그때 이제 손질을 해 주잖아요. 뭐 토막내 드릴까요? 아니면은 배를 갈라 드릴까요? 저는 구워 먹기 위해서 배를 갈라 달라고 하니까 소금에 이렇게 뿌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일부분이 이렇게 묻어서 고래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나마 고래충이 살아있는 게 좋아요. 이 고등어가 잡힌 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마저도 이 기생충이 죽어서 나온다면 고등어가 잡힌 지 오래됐다는 것이고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먹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생물 고등어의 고래충은 알게 모르게 들어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익혀 먹으니까 뱃속에 들어가면은 단백질밖에 되지 않겠죠. 이게 손질된 고등어인데 지금 내장이 녹아서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고등어 냄새인데 이게 아직 뭐 썩었거나 부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약한 냄새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이 고등어들은 그 생물 고등어죠. 마른 생물이라고는 하나 잡힌 지 적게는 2, 3일에서 많게는 4, 5일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원물을 유지하게 되면 안 했던 내장이 제일 먼저 썩잖아요. 내장이 썩으면 흐물흐물해지면서 액체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안 좋은 냄새가 살에 배게 되고 이렇게 질척이고 끈적거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노르웨이산 고등어는요 이게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살도 보면은 피가 머금어 들어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밝습니다. 그리고 내장이 있었던 자리도 말끔하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노르웨이산 고등어에는 기생충을 발견할 수가 없죠. 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원래 기생충이 없는 게 아니라 어획 직후에 포장되기까지의 그 처리 과정이 국산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 예로 국산 같은 경우는 잡고 나서도 며칠 동안 배가 나가서 이 고등어 조업을 해요. 뭐 부산에 가지고 와서 경매에 붙여지고 선별 작업을 하고 거기서 전국 각지로 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상온에 방치해 둡니다. 물론 얼음 속에 파묻혀 둔다고 하더라도 손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내장이 먼저 썩어버리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중 일부는 이렇게 예, 손님이 선택하기 직전까지 원물을 유지하면서 내장이 녹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장에 있던 일부 안 좋은 냄새들이 살에 다 배게 되고 이렇게 핏기가 머금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붉고 찐득찐득한 상태가 돼버리곤 합니다. 반면에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잡자마자 이 영도에 가까운 얼음 해수에 일단 보관을 해두고 육지로 도착하면은 곧바로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기생충도 곧바로 이제 해체가 되기 때문에 뭐 살로 파고들 틈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진공포장하고 급냉 그 상태로 해외로 수출이 되죠. 이렇게 원물, 깡깡 얼린 원물을 그대로 받아서 해동을 합니다. 1차 해동을 하고 나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금을 뿌려서 자반 작업을 하죠. 자반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냉동을 합니다. 그러면 재냉동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재냉동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다가 집에서 냉동하는 그 재냉동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게 이미 현지에서는 영하 4, 50도 정도의 초저온에서 급냉을 하죠. 그리고 그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동을 해서 자반 작업, 소금을 뿌린 다음에 다시 급냉을 합니다. 그 온도가 40도, 영하 50도 정도 되죠. 가정집 냉동고로는 영하 20도밖에 안 되니까 이 아무래도 우리 참치회도 냉동할 때 급속 냉동을 하잖아요. 그 온도가 영하 4, 50도인데 이 정도 온도는 돼야지 여한했던 맛과 영양 성분이 손실이 적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또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대부분 이제 해동 상태가 많죠. 이거를 먹을 만큼만 구매해야지 가지고 와서 남는 거를 냉동실에 넣어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재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맛이 없고 퍼석퍼석해집니다. 예, 그 여러분들의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구매하실 때는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이거는 손질해서 갖고 온 건데요. 원물 그대로의 국산 고등어의 속, 안 상태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단디 묻고 갈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보면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다. 응? 아까 판매하는 거 보면은 뭐 위아래로 얼음을 이렇게 파묻혔다곤 하나 그래도 이 고등어가 그 전에 이미 3, 4일의 여정을 거치고 온 거기 때문에 내장이 안 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안 좋은 게 보통 고등어가 그나마 좀 선도가 살아있으면 요 내장의 형체가 좀 남아있고 거기에 이 고래충이 꼬물꼬물거리는 고래충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꼬물꼬물거리는 게 없잖아요. 고래충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다 함께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렸고 일부는 사속에 파묻혀 있고 지금 일부는 내장 속에 지금 파묻혀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마리생물이지 이거는 제가 조금 오버하자면 화석 직전에 놓인 건 아닙니까? 이 꼬리 지느러미에 요 말라진 상태만 봐도 이게 오래됐다라 알 수가 있거든요. 고래충, 살아있는 고래충조차도 나오지 않는 오래된 고등어. 이게 우리나라 국산 고등어의 유통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국산 고등어의 품질과 맛이 그 자체로만 본다면 노르웨이산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잡고 나서입니다. 잡고 나서 소매상으로 유통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손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이 돼서 상온에 보관되어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와의 경쟁력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지구 반대편 노르웨이 그 먼 데서 온 것에 그 냉동 고등어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이게 신토불인데 그 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국산 고등어 지금부터 맛이 들기 시작해서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 10월, 11월, 12월, 1월 이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는 정말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품질 관리만 잘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재래시장에 판매되는 고등어의 품질이 노르웨이산 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품질과 신선도는 그러한데 실제로 우리가 느껴지는 맛은 어떨까요? 자, 지금 제 앞에는 국산 고등어와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함께 구워져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떠먹여줘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부드럽네. 잠깐만. 첫 번째가 국산,
두 번째가 노르웨이산. 맞아? 고소함만 따지면 확실히 식감이 굉장히 녹는 부드러움? 와, 그게 역시 한 번도 얼리지 않은 생물 고등어의 그 장점인 거죠. 반면에 노르웨이는 이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얼린 것이기 때문에 식감, 부드러운 식감만 따지면 국산에 비해서는 열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최고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 함량이죠. 고소한. 막상 맛을 보니까 이게, 잠깐만요. 국산이 더 맛있어. 이번에 먹은 노르웨이산 고등어보다는 확실히 국산이 더 맛있네요.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수입처에 따라서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 맛이 제각각이 되고,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한 경우만 가지고 국산이 어떻다, 노르웨이산이 어떻다 단정할 수 없지만, 앞서 말한 그 품질, 예, 그 선도 유지, 그런 문제만 조금 더 해결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예, 고등어 잡았을 때 최대한 신선할 때 손질에 대해서 포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유통이 되는 시스템이 좀 빨리 좀 갖춰져서 우리나라도 노르웨이 못지않은 그런 고등어 강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